울지마네. 뭐고? 니네 왜 이렇게 울지마냐? 단어 시험 여기 있냐고? 여기 있어. 이거 찾아서. 그니까 여기 있다니까. 뭐예요? 뭐예요? 이거 어디 갔어? 나 놔뒀는데? 아 뭐? 아 뭐 다 있어 그런 게 있어. 아 찾았어. 야, 못한다. 그러던 거 말해야 된다. 아, 왜? 빨리 말해. 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 뭐 한다? 좋아한다? 뭐를? 빵을. 그치? 그치? 전반적으로 빵을 다 뭐 그래도 먹긴 하죠. 자, 빵을 좋아하는데 자, 그 다음 배워볼게요. 뭡니까? They eat bread for meals and snacks. 오케이. 자, 나왔는데 자, 요거 해석해볼게요. 자, 그들은 먹는다. 빵을 자, 뭐로 자, 여기서 뻔은 뭐뭐로 그러면요. 그러면 뭐로? 식사로. 그리고 뭐로? 간식으로. 이게 이제 식사로 그리고 간식으로. 간식으로. 자, 그래서 식사로도 그렇고 간식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는 이제 뭐 급식 이런 게 없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 고등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캐나다에서 와봤어요. 아, 몰랐어요? 네. 지금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에요.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가 뭐예요? 난 안 그래도. 밴쿠버가 그 시애틀, 혹시 시애틀 들어봤어요? 아, 시애틀은 미국에 있는 곳인데 미국에 아무튼 그 시애틀 위에 있는 밴쿠버 하면 유명한 곳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거기서 그 외국인하고 좀 살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나는 학생이었고 그분들이 이제 성인 어른들이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점심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점심 만들 때 그 샌드위치에다가 항상 샌드위치에다가 이렇게 막 해갖고 맛있게 하고 이렇게 줬었거든. 컵 뭐 뭐야 어디 아시죠? 오, 땡큐. 오, 큰일 맛있다. 아, 이거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저거, 나중에 많이 좀더 봐. 아싸! 이런 위치 같은 게. 자, 마녀. 마녀. 토큰녀. 마녀. 자, 박마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식사로 샌드위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간식을 먹기도 하고 그치?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Bread comes in different shapes and tastes. 아, 그래요. 자, 해볼까요? 자, 뭡니까? 빵은 이러이러한 걸로 온다. 그러니까 자, 뭐, 자, 빵은 뭐 다양한 모양과 그리고 테이스트 맛. 그래서 빵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모양으로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줄이세요. 네? 고기요?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고기... 고기 안 먹나요? 그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으면 이렇게 혈관이 막힌대. 그래서 안 먹는 말이에요? 진짜 설명하는 거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자, 아무튼 빵이 모양이 여러 개지. 그치? 뭐 계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맛도 약간씩 좀 다르죠? 그치? 쌤 뭐라고요? 가지고 있던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맛입니다. 그렇지. 너는 혹시 어떤 빵 좋아합니까? 선생님은 피자 빵 좋아합니다. 아, 소세지 들어가는 소세지 빵. 그 소세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가. 쌤 가지고 있던 이런 거 뭔가요?
뭐 가지고 올 때도 돼요. 그냥 원고로 온다 해도 돼요. 빠는 근데 이런 모양으로 온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가지고 있다 해도 되고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으로 나오는데 자 해봐. 자 Mabel's come from Poland. Poland. 자 Poland요. 자 뭡니까? 베이글은 자 come from 하면 어디로부터 온다 라는 거야. 자 어디로부터 팔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요렇게 이거 심장 위로 올려 팔을 조지려 아니야 올리는 게 자 그래서 베이글은 너희들 폴란드 알아요? 폴란드? 폴란드 몰라요? 폴란드? 폴란드라는 거야 폴란드 폴란드는 폴란드는 나라예요 국가 그 유럽에 있어 유럽에 유럽 저기 서쪽 유럽에 독일 옆에 쌤 폴란드 아니었어요? 네 폴란드 그러니까 발음은 폴란드인데 뜻은 폴란드 오케이? 아 그러면 이 베이글 빵이 폴란드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거야 김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번에 중국 사람들이 김치가 자기네들 거라고 우겼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지 자 아무튼 베이글은 폴란드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 거 폴란드에서 폴란드로부터 폴란드로부터 뭐 왔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유래한다는 거야 유래 유래한다 너희들 유래가 뭔지 알지? 유래한다요? 자, 그 다음 거 해봐 They are 자, shaped 자, shaped 자, they are shaped they are shaped 그 다음 like the letter O the letter O 자, O예요 O 자, 요거 해석해 볼까요? 그것들은 are shaped 어떤 모양을 어떤 모양 shape이 어떤 모양을 만들다네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shape like 자, 그래서 like는 뭔가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은 뭐 같은? 글자 그렇지 The letter 하면 글자 뭐 철자 그런 뜻도 되고요 그 글자 오처럼 이런 모양을 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R-shaped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동글동글하니까 오 같은 모양으로 생긴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They are 자, oiled. oiled. 그 다음에 before. They are boiled before. they are boiled before baked. 여기서 크가 그 무성음이라 그래서 그 약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리가 트 발음하는 겁니다. 트 이렇게 baked. 자 b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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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baked.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일. 자, 오일 우리 앞에서 했었나? 오일이, 자, 너희들 그 왼쪽 그림 봐봐. 왼쪽 사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삶고 있지, 지금. 뭔가 끓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저, 얘네들의, 먼저 이제, 그 삶아진다. 얘네들은 삶아진다. 얘네들은 삶아진다. 자, 여기 before. 뭐뭐 전에. 그렇지. 이렇게 된다. 뭐 전에? 구워지기 전에. 알겠어? 그래서 ED가 해서, 여기 나오면,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구워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너네 빵은 어떻게? 빵은 뭐 오븐에 넣어놓고 굽지, 맞지? 근데 웃긴 게 얘는 굽기 전에 한번 삶으면 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굽.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여기 써 있잖아. 자, 했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 귀꼬리라고 적어져 있. 아니, 여기. 오케이? 그래서, 구워지기 전에 삶은, 삶아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빨리 가. Many people enjoy. 그때 나왔었는데. 진현이 생각할까? 막 enjoy라면서. 왜요? 자, enjoy. 그 다음. Bagels with. Cream cheese. 그치. 자, 해봐. 많은 사람들은 즐긴다. 베이글을 뭐와 함께? 크림 치즈와 함께. 그치? 오케이. 뭐라고요? 크림 치즈와 함께. 즐긴다. 베이글을 크림치즈와 함께. 그 크림치즈가 뭐야? 거기 밑에 있는 거 있지? 밑에 있는 사진. 그 하얀색으로 생긴 거. 저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반반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베이글 너희들 아직 안 먹어봤다 그랬지? 해서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뭐 던킨 도너츠 이런 데 가면 좀 팔아요. 자, 오케이. 자, 베이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어서 볼게요. 발을 들으라고. 손을 보이는 것 같잖아. 제 입을 발을 들으라 했죠. 에이, 설마. 자, 그래요. 이거 조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보니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 저게 이제 타코지, 타코. 이거요? 그 뭔가 아래 뭔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 타코. 타코 좀 맛있죠? 네. 자, 이거 해봐. 어떻게 알았어? 토르티아인지? 오, 나는 토르틸라스라고 부른 줄 알았는데. 오, 토르티아예요. 맞아요. 토르티아스. 토르티아. 토르티아스. 그 다음에, are from Mexico. 자, 이게 토르티아. 토르티아는 토르티아예요. 토르티아는 멕시코에서 왔다. 그쵸? 이 토르티아가 이거예요. 요거. 싸는 거 이거. 너희 책 보면은 그렇게 된 거. 요거 있지. 껍질 같은 거. 얘가 또르띠아. 그래서 타코는 뭐야? 이 또르띠아 안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은 게 타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거 해봐. 네. 네.
그것들은 자, 그것들은 뭐 하다? 자, 라운드. 자, 라운드가 뭐예요? 자, 둥그렇다. 그러니까 동그랗다. 라운드는 동그랗다는 거. 그것들은 보니까 동그랗죠? 그것들은 동그랗고 그 다음에 flat. 깃발? 아, 그거는 flag고. 잘 써. 네. 야이씨, 그건 frog고. 이거 flat이죠? flat은 이런 거. 평평. 그래서 평평한. 자, 그것들은 동그랗고 평평하대. 납작하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해봐. They taste plain, so people make wraps with tortillas. 아, 자, 그래. 이거 해석해볼게요. 자, 그것들은 자, 여기서 테이스트는 맛이 난다. 그것들은 맛이 나는데, 여기 플레인 있잖아요. 맛이, 플레인 맛이 무슨 뜻일까? 요거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가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래서 플레인이 원래 뭐, 되게 뭐 평범한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플레인은, 자, 저거. 여기서 플레인은 담백한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살짝 이제 밋밋하고 담백하다 그런 건데, 그것들은 담백한 맛이 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So, so가 뭐야? 네. So는, 여기서 so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so는 그래서, 접속사라는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담백한 맛이 난다. 그래서, 뭐다? 사람들은 만든다. 뭐를? 토르티아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 뭔가 싸는 것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토르티아로 이거를 토르티아를 가지고 얘로 뭔가 다른 걸 싸서 먹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토르티아로 뭔가 싸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랩이 이제 싸는 것. 그러니까 토르티아가 야 니들은 봐봐 야 니들은 요거 있지 요거 요거만 먹겠니? 아니요 너무 밋밋할 거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넣어서 이렇게 같이 싸먹는다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그지? 토르티아가 뭐냐고? 토르티아가 뭐냐고? 요거 빵 요거 이게 토르티아 이걸로 막 빠르게 돼서 그렇지. 빠리바리가 파는 거 있지. 그게 바로 또르티아야. 또르티아를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뭘 넣어서 샌드위치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방법도 있지. 그래. 오늘 여기 밑에 타코스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해봐. People put meat, vegetables, and salsa. Salsa. 다음에 on tortillas.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놓는다. 이게 놓다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은 놓는다. 자, put 나오고 뭐 이거 나오고 on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렇지. 토르티아 위에 이러한 것들을 놓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놔? 고기. 그 다음에 채소. 그리고 살사 소스. 너 여기 살사 소스 들어봤어? 네. 살사 소스? 이게 소스인데, 이게, 혹시 나초 들어봤어? 나초? 네. 너희들 나초가 무슨 과자 있잖아. 네. 과자로 우리가 먹는 나초는 되게 뭐가 다 양념이랑 다 묻어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나초는 밋밋해.
그냥 과자야. 근데 그냥 옥수수만 나는 아무 맛이 안 나는 과자인데 이 나초를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 이 소스가 이제 토마토 소스 같은 거야. 근데 혹시 안 먹어봤으면 추천할게. 연락 왔어. 아, 그치 안 먹어보기 뭐예요? 나? 뭐래. 아니 왜냐면 이거는 맛있으니까. 아, 왜냐면 선생님이 그리고 캐나다에 있잖아. 캐나다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타코베어 이런 데 가가지고 아무튼 이런 그 이런 것을 그 또르티아 위에다가 놓는다는 거. 살사 소스. 살사 소스를. 저 설사 먹어요. 아, 진짜 역시 똥댕이였어. 똥댕이야. 자. 토르티아. 토르티아. 요거 위에 이거 위에 이런 이 색. 이런 것을 놓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넣고 그 다음에 살사 소스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then they wrap them up. 자,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기서 they는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그들은 싼다. 여기서 them은 또르티아예요. 그들은 또르티아를 wrap up 하면 그냥 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양이 된다라는 말. 자, 뭐라고? 싼다 그것을. 싼다 그것을. 뭐 그것들을 해도 되고. 자, 싸는데.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these 그것들을 그것들을 싼다. 자, 뭡니까? These are called tacos. 뭡니까? 이것들은. 자, these는 그거죠. 이것들은 this에 여러 개 this에 보죠. 자, 이것들은 뭐뭐라고 불리운다. 타코라고 불리운다. 오케이? 그래서 또르티아 위에다가 이런 거 놓고 사서 먹는 거 이게 바로 타코예요. 오케이? 됐지?